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열기로 푹푹 찌는 요즘 입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름철 기력을 회복하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에 높아지는 불쾌지수와 떨어지는 체력, 무더위로 입맛까지 잃었다면 건강을 해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 화성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질을 위해 다양한 강좌가 펼쳐지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선 특별한 수업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건강하게 계절을 나기 위한 요리 수업, 계절 살기 프로그램입니다. 저하고 인연이 되신다고 하시면 가을부터 그렇게 무더운 여름 계절에는 어떤 요리들을 만들어야 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여름 수업의 주제는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 조미료, 청을 만드는 건데요. 올해 계획이 계절 살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있어요. 폭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불에서 요리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수업을 청 종류로 이용해서 좀 시원하면서 이날 직접 만들어 볼 것은 건강에 좋은 다시마청. 뿌리 다시마와 설탕, 식초, 소금, 물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발효 음식 중 하나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청에 대해 배우고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들을 배워봅니다. 이 다시마는 쉽게 말하면 조미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미료다 그러면 뭐 MSG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연 재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재료에서 감칠맛이 많이 나요. 여기서 딸기락딸기락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러면 식감이 다 내주는 건데 먼저 요리 연구가의 시범이 진행되는데요. 식초와 설탕을 1:1 비율로 넣고 알갱이가 남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양파 담으실 때도 양파만 담지 말고 다시마를 조금 섞어가세요. 다음은 다시마를 잘라 넣고 용기에 담아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용기에 넘치지 않게 너무 많은 다시마를 넣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다시마청은 오래 보관할수록 맛이 더 깊어집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주부이니만큼 요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데요. 꼼꼼하게 필기하고 살펴보며 과정을 익힙니다. 쉽고 편한 것 같아요. 다시마를 많이 이용해서 요리할 때는 국물 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다시마가 좋다고 그래서 좀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수강생들도 각자 재료를 받아 직접 자신만의 다시마청을 만들어 보는데요. 쉬운 조리법이지만 혹시 모를 실패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정확한 비율의 계량은 필수. 자꾸 만들다 보면 손맛으로도 척척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성된 다시마청은 깔끔하게 포장해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다시마청을 이용해 만들 음식들을 상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다시마는 거의 저희 육수 낼 때 그때만 사용하고 이렇게 청으로 만드는 거는 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얼음 넣어서 음료수로 먹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냉국, 오이 냉국이나 김냉국 할 때 쓰려고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그냥 김치, 봄에도 우동 김치 겉절이 할 때도 쓸 수 있고 천연 조미료라서 찌개국 이런 데도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다시마청을 이용한 즉석 요리도 펼쳐집니다. 후추를 적당하게 자르고 색이 고운 비트도 채 썰어 넣는데요. 다시마청으로 만든 양념장을 더하면 감칠맛 또는 영양 후추 무침이 완성됩니다. 불 앞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잃어버린 입맛을 돌아오게 만들 새콤달콤한 메뉴인데요. 직접 맛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접시로 향하는 젓가락이 쉴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와서 딱 보고 배우니까 맛있어요. 선생님 거 못지않아요.
재료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하면은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뭐랄까 그 여러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좀 다양한 이렇게 깊은 맛도 나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한 계절을 나기 위한 계절 살기 프로그램은 8월 중 매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가죽공예와 여름 요리 교실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생활학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태양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생활 속 배움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말 여름을 즐기러 화성시 생활문화센터로 오세요.